안녕하세요. 제 마그네트입니다. 오늘은 탈착기 테스트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탈착기는 보통 물체에 남은 잔류자기를 제거해주는 장치인데요. 많은 분들이 탈착기가 이제 자석의 자력을 제거해주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탈착기는 원래는 자력이 없었던 물체에 가공 여러 작업으로 인해서 남은 미세한 잔류자기를 없애주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제 뭐 탈자가 필요한 상대물에 맞춰서 적합한 모델을 선정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플레이트 타입, 터널 타입 등 다양한 특수 제작품으로도 맞춤 제작은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제 탈자기를 간단하게 테스트한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 드라이버 끝에는 작업으로 인해서 지금 끝쪽에 100가우스 이상까지도 잔류자기가 남아있어요. 탈자기를 간단하게 한번 사용을 해서 잔류자기를 없애주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탈자기를 다 사용하시고 나서는 물체와 탈자기를 50cm 이상 이격을 두고 꺼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잔류자기가 더 올라올 수 있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제품 끝쪽에 100가우스 이상의 잔류자기가 탈자기 한번 사용으로 0가우스까지 잔류자기가 떨어졌어요. 보통 다양한 종류의 탈자기는 이제 선반위에 두고 작업자가 직접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외에도 다양하게 탈자 방법을 하실 수 있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다리미가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작업자가 들고 제품을 아래에 펴고 탈자하는 방법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외에도 터널 타입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 라인을 설치해서 자동 탈자하는 방법도 적용하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탈착기 간단한 소개 영상 마치겠습니다.